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플러스 시간입니다. 10월 첫째 주 전립선 주간을 맞아서 오늘은 전립선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먼저 지금 제 옆에 그 궁금증 풀어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비뇨기과 정태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전립선은 남성에만 존재하는 장기입니다. 여성에는 없고요. 위치는 방광 아래쪽에, 즉 방광을 다 있고 하부 쪽으로는 음경에 닿아 있습니다. 내부로는 전립선 요도다가 지나가고요. 네. 그 크기는 정상 20대 남성에서 한 20g 정도 됩니다. 그 기능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분비 기능. 분비는 전립선 액을 분비하는데요. 이 네. 전립선 액을 하는 일이 정자에게 영양분을 분배해줍니다. 그래서 정자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임신이나 하는 걸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아연 성분이나 이런 성분들이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 방어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비 기능 말고 중요한 기능이 소변 보는 배뇨 기능에 작용을 하는데 네. 얘가 하는 일이 그 방광 밑에 바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립선 요도를 이렇게 꽉 눌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고 웃고 얘기할 때 소변이 새지 않게 내 괄약근 역할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소변 보고 싶을 때 열게 해주는 그래서 문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능이고 이것 때문에 전립선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장기입니다. 이 성기능과 배뇨 기능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럼 전립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염, 네. 그리고 요즘 많이 떠오르는 전립선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립선 비대증부터 알아볼게요. 정말 많은 중년들이 고민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정말 어떤 질병인가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 전립선 내부로 요도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 전립선 내부에 요도를 둘러쓰고 있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질환입니다. 이게 커지면 네.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배출을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하수가 오래되면 찌꺼기들이 차오르면서 막혀가지고 잘 배출이 안 되게 막아서 말썽이 나잖아요. 네. 똑같이 사람한테 특히 남성에서도 이 전립선 요도가 꽉 막히면서 소변을 못 나가게 해가지고 소변을 잘 못 보게 하는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배출구가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증 걸리면 소변을 그럼 잘 보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증상들이 네. 또 있죠? 그러니까 막힌 증상으로 보면은요. 네. 오줌 줄기가 아주 쫄쫄쫄 가늘어지고 막상 화장실을 가면 잘 안 나와 한참 서 있고 네. 또 이게 너무 자주 가게 되고 자다가 밤에 두 번, 세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잠깐 찾게 만들고 또 급해서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네, 아주 많이 그렇다면 불편하죠. 이 전립선 비대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참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인종이나 유전적, 먹는 음식 다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나이, 연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생깁니다. 두 번째가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전립선 비대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게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보면은 백인이 동양인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문제고요. 또 동양인도 서양에 가서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거나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생기죠. 많이 서양화 돼서 음식 네. 습관이. 예.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60대 남성의 50에서 60%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만약 70대로 올라가면 70%, 80% 그 이상은 100%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혹시 TV를 보시는 분들도 자신이 전립선 비대증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전립선 증상 표가 있는데요. 표가 준비되어 있군요. 예.
우리가 그 청소 아까 얘기했던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잔뇨감이라든가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7점 미만은 아주 경미한 증상이다. 그리고 19점까지는 한 중간 정도, 20점에서 35점까지는 아주 심한 정도다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조금 소변 보는 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요, 크게 약물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 치료나 뭐 습관 고치는 게 하나가 첫 번째 있거든요.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약물 치료에는 우리 알파 차단제나 여러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을 써서 잘안 듣는 분들, 약을 먹는데 증상이 좋았다가 점점 악화되거나 아예 효과가 없거나 약을 먹으면 약의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약을 못 먹게 되거나 그런 분들은 그때에 맞춰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그 수술적 치료는 아직까지 골든 스탠다드는 경요도독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요도를 통해 내시경이 들어와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 하수구에 뭐가 차면 사람이 들어가서 하수구 파내듯이 싹 깎아내는 시술이 있습니다. 배를 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깎아내는 시술이고. 요즘은 이제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합니다. 레이저도 들어가 똑같습니다. 레이저로 깎아내는 시술이 있고, 태워버리는 시술이 있고, 그 외에도 뭐 튜나 요법이라고 해서 열을 익혀가지고 익혀서 없애버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초이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환자하고 의사하고 만나서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요, 치료를 받으면 완치는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완치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마치 고혈압이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졌지만 그게 치료가 된건 아니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듯이 전립선 비대증은 그꽉 조이고 있는 조직을 느슨하게 해서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게 전립선 약인데, 이 약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니까 완치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약제 중에 전립선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면은 전립선이 작아지니까 증상이 개선되고 나중에 재발 좀 적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약도 결국은 끊으면 다시 병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수술도 또 그렇습니다. 수술도 우리가 수술하면 완치가 됩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수술을 하여도 수술 자체가 이 막혀있는 조직만 싹 긁어냈고 전립선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요. 우리 하수구 뚫어주면 나중에 다시 막히듯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나 그 사후 관리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아, 재발했어? 재발하면 다시 수술하든가 약을 쓰든가, 아니면 재발 못하게 아예 약을 쓰든가, 그런 걸 하는 게더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들어봤고요. 다음은 전립선 염인데요. 전립선 염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전립선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이게 뭐 세균 감염이나 어떤 원인인지 무슨 염증이 생기는 건데, 급성 염증부터 만성 염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종류가 네 가지 군으로 나누는데요. 그냥 분류 방법 쉽게 얘기하면 세균성이냐, 그러니까 균이 보이는 세균성이냐, 세균성이면 급성이냐, 막 고열이 나고 배뇨통이 나서는 급성이냐, 만성 세균성이냐 나눌 수 있고요. 비세균성, 균은 안 보이지만 염증 세포만 보이는 경우, 염증만 있는 거예요. 염증성이냐. 또 염증성인데도 염증은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염증은 있지만 증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을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나눕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면 전립선 염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세균성인 경우엔 대부분이 상행성 감염, 그러니까 요로 감염증이랑 똑같이 바깥에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균 같은 게 요로를 타고 들어와서 생기거나 우리 성병, 임진이나 비임균성 요도염이 타고 들어와서 전립선 염을 일으킨 경우가 있고, 혈행성으로 피를 타고 들어와서 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세균성인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나 또 다른
뭐 소변을 너무 참아서 생기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른 게 생기니까 그만큼 좀 복잡하게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병입니다.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네. 치료는 가능하겠죠? 정말 아쉽게도 급성 재유성 전립선염은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네. 가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세균성이나 염증성은 항생제를 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전립선약, 알파 차단제나 이런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 또는 소염 진통제, 뭐 물리치료, 그러니까 뜨뜻하게 온열요법이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이게 치료법이 정확한 게 없고 지지부진하다는 건 잘 안 낫는 병이라서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병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든 병입니다. 이 병은.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른 질환이고 문제도 다르고 치료법도 많이 다르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전립선 암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전립선에 생기는 암이죠. 암. 네. 이제 암이라는 게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가 계속 자라는 걸 전립선 암이라고 합니다. 이 전립선 암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암인데요. 네. 이게 참 진단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네. 치료하기도 어렵고 말이 굉장히 많은 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서양에서는 넘버원, 제일 많은 남성 발생률 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약 3위, 남성에서 발생한 암에 3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발생 원인은 아까 비대증과 비슷하게 인종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 성인병을 일으키는 우리 음식들 있죠. 뭐 고기 네.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또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그때그때 그 발견 당시 기수라든가 나이, 환자 건강 상태 요거에 따라 다 바뀝니다. 요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꼭 진단됐으면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대증, 염, 암에 대해서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립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여쭤볼게요. 먼저 이 전립선 수술을 받으면 요실금이 생기거나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참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수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꼭 물어보는 게 이 요실금 그리고 성기능이에요. 물론 남자들이 다 관심이 많죠. 우선 비대증이냐 암이냐, 그러니까 비대증 수술이냐 암 수술이냐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그 커져 있는 비대되어 있는 전립선 요도 부위 주위만 잘라내기 때문에 이게 요실금이 별로 안 생겨요. 수술 자체 방법에 따라서. 네. 그 내부 가려근이 많이 없어지지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실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굉장히 비대가 많이 됐던 사람을 많이 잘라내거나 네. 환자 자체가 그 전에 신경이성 방광이나 다른 원인으로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기지만 그런 네. 분들도 대부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암의 경우? 암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데요. 전립선 암의 경우는 이 전립선 자체를 다 드러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거기서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과략근 다 없어지고 외부 과략근도 일부 날아가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에서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생한 요실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하면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기능은 똑같이 비대증하고 암하고 틀린데 성기능은 우리 경유도덕 전립선 수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이 성기능을 관리하는 그 조직, 그러니까 신경이나 혈관이 전립선 외부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수술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비대증 수술하고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역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정 장애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90% 이상 다 발생을 하는데요. 네. 정액이 사정할 때 정상적으로는 내부 가려근이 막아주고 외 가려근이 열어주면서 사정이 돼야 되는데 이 내 가려근을 다 수술해서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정액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향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역사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기능 자체에서 문제되는 건 이 역사정 하나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 수술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 드러내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네. 요즘은 로봇 수술이니 복강경이냐면서 가능하면 이 신경과 혈관을 살려가지고
성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암이 얼마큼 진행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정말 살릴 수 있다 없다는 쉽지 않습니까? 수술 방법이나 지금 환자 상태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든 말 못하고요. 어쨌든 네. 비대증은 성기능과 요실금은 문제없고 사전장애만 없다. 암은 요실금과 성기능 다 나빠질 수 있지만 나중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걸로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을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전립선 염도 그렇고 아까 잘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낳는 병이 아니라 갖고 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면서 그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걸 오래 앓고 있으면 암이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이 많이 돼서 물어보시는 건데요. 전립선 염하고 비대증하고 공식적으로는 암하고 연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대증은 발생 부위도 틀리고 완전히 틀립니다. 다만 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발병 나이라든가 또 비대증을 치료하다가 우연히 암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완전히 틀리고요. 염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염증인 사람한테 전립선 특이 항원이 높아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발견되더라. 그러면서 조금씩 연관성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꼭 암이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립선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서 뭐 치료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시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 전립선 암이 대부분 발병 시기가 고령, 어르신한테 발병하고 또 이 암의 특징이 대부분이 순환, 악성도가 낮은 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 진행을 해서 증상을 나타내고 사람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80 넘으신 분, 90 되신 분들 건강하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암이 발견되면 이 암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보다 다른 질환, 뭐 뇌출혈이나 신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치료 안 해도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암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악성도가 독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 악성도가 독한 암이 발견돼가지고 만약 이게 50대, 60대 젊은 사람한테서 전립선 암이 발견됐는데 특히 악성도가 높은 세포다, 타입이 이런 분들은 1, 2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굉장히 빠른 진행이 돼서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 시에 그 환자 상태, 병기 그리고 세포 악성도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되고요. 물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성기능이라든가 요실금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립선 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